어린이 보호구역, 즉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. 교통안전시설이 일반 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.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광주시가 대대적인 스쿨존 정비에 나섰습니다.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해 6월 7살 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.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 맞은편에 화물차 한 대가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. 일요일 같았잖아요. 차 여기 완전 덮어버려요 그냥. 차를 뺀다고 신고하고 오는데 어째가 한 번씩 와서 사진 찍고 가면 끝나고 그러니까. 스쿨존에 무관심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이 확 바뀝니다. 평평한 횡단보도는 속도 방지턱처럼 높이를 올려 언덕형으로 조성됩니다. 기존에 도로 위에 흰색으로만 써있던 어린이 보호구역 글자는 다양한 색깔로 표시됩니다. 시멘트 색깔과 비슷했던 회색빛의 기존 신호등도 눈에 더 잘 띌 수 있는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. 광주시는 오는 3월까지 초등학교 주변 104곳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.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반영을 적용해서 개선해 나가면은 아무래도 더 안전하지 않겠냐. 지난해 광주시내 스쿨존에서 36명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습니다. 스쿨존의 작은 변화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